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1월 24일 날 쳤던 26회 고급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전반적인 어떤 총평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거좀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27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할까?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고급 개념편이 책도 바뀌고 그다음에 강좌도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러분 26회입니다. 이제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처음에 이제 하는 검이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한 13회까지는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13회가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 10회 이전이 또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뭡니까 이게 수능으로 국사나 근현대사를 공부한 친구들이 아니면 솔직히 거의 뭐 85점 90점 넘기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뭐 역사 교육과 친구들도 뭐 문제를 풀었더니까 뭐 80점 못 넘었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90점 정도 넘으면 너 진짜 한국사 정말 선수구나. 너 정말 대단한 놈이다. 뭐 그런 정도였던 인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14회부터가 이제 뭐가 도입됐냐면은 그 행정고시가, 행정고시 외무고시가 이제 그 2급을 필수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이 행시생이들이나 이제 외무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탈락자가 속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도 이렇게 말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4회부터 이제 난이도 조정을 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회부터 시작해서 25회까지는 뭐 사실 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거 솔직히 이 한능검이 명색이 고급인데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번에 26회는 14회 이후에는 지금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기본서나 우리 벼락치기 교재를 벗어난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전혀 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100%다 있습니다. 다100%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섯 문제가 좀제 봤을 때는 여섯 문제 정도가 좀 까탈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3번 문제, 위만조선 문제. 물론 이제 이게 수능 문제라면 아주 쉬운 문제죠. 그런데 한능검이 지금까지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요 3번의 위만조선 문제 조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이제 5번의 김춘추 문제.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거기서 김춘추는 또 붙잡아줘도 또 이제 그 김춘추와 관련된 걸또 뽑아주는 게또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 이제 16번에 이제 그 무신정변 직후에 김보당이 난 조이총이 난. 자, 거기서 이제 김보당과 조이총을 뽑아주면 되는데, 자, 물론 다 고등학교 내신 수준이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좀 까탈스러웠던 문제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29번의 경복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32번의 정약전 문제. 사범이 정약용 정약전 형제와 관련해서 신유박해는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각종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걸 그냥 저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들었던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어렵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39번에 개화기 연표. 자, 요 개화기 연표는 원래 이제 수능 스타일에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지만 한능검에서는 이게 이런 문제 정도면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50문제 중에서 우리 기본서나 우리 강의나 심지어 우리 벼락치기를 벗어난 문제, 솔직히 50문제 중에서 한 문제도 없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홍보 PR 하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기반해서, 진짜 우리가 100%다 수업한 거지만, 아무래도 조금 그 전에 워낙 쉽게 나오다 보니까, 14회부터 25회까지는 진짜 이건 고급이 아닌 것이죠. 그 전에 중급 수준으로 고급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마, 이번에 뭡니까? 탈락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보면 고급은 10명 중에 6명 붙는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장담하건데 10명 중에서 1급 딴 사람은 한 3명 정도, 2급 딴 사람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아마 뭡니까? 이게 합격률이 확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즉 뭡니까, 책만 가지고 대충 봤다든가 뭐 혼자 공부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80점 넘기 어려웠을 거예요. 강의를 체계적으로 완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80점 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너무 쉽다는 어떤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각도로 좀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겠는가. 한 능검 시험이 무조건 쉽다. 대충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공부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는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근대사가 이제, 원래 이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6대사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전근대사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65%가 나오고, 근현대사가 35%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이번에 한 번만 그런 건지 앞으로 계속 이런 기조가 나올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지금까지는 14회부터 25회까지는 6대4였다는 거. 이번에 자 전근대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근현대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그래봐야 어차피 한두 문제 차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역사 교양 문제가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죠. 이번에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경복궁 궁궐 문제가 나오고 세시풍속 중에서는 이렇게 동지 팥죽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틀리셔도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26회 고급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강의를 듣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80점 넘기 좀 어려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27회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고등학교 교과 과정 수준에서 평이하게 출제한다는 큰 원칙은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까지 뭡니까? 지금까지처럼 무조건 쉽다. 이 생각은 앞으로는 좀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다. 기초가 없는 분들은 막 이제는 뭡니까? 뭐 한 일주일, 2주일 이런 벼락치기는 원래 이제 수능으로 한국사 공부를 좀 한 기초가 있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벼락치기로 충분히 뭐 80점 이상 받는 게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만약 이런 스타일이라면 좀 기초가 없는 분들은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사실은 한 능검 시험을 이걸 한 번에 따야지 남들 다 한 번에 따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자 이거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 번에 따려면 이것도 철저히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출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가 조금씩 바뀌어서 계속 거의 뭐 50문제 중에서 열에 한 8, 9문제는 기존에 기출된 문제가 거의 그대로 다시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문제 은행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반드시 최근 한 3회에서 4회 조금 여력이 된다면 한 5회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모의고사처럼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뭐 한능검 사이트에도 있지만 저희 사이트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고급 기본수하고 고급 개념편 강좌 자, 2년 만에 우리 전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제 형식도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뭐냐면은 우리 이제 한능검 고급 기본서가 지난 3년 나온 지 만으로 3년 됐는데 만으로 3년 동안 5만 권이 나갔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강좌가 동영상 우리 10만원 12만원짜리 이게 유료 강좌가 지금까지 이제 3만 강좌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자신하건데 이게 뭐 물론 유료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유료 강좌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뭐 아주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많은 수강생들에게 검증받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급 개념편이 저희들이 주력이죠. 그런데 요 고급 개념편 2년 만에 전면 개정합니다. 자, 이번에 개정 포인트는 뭐냐?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 쉬운 한능검의 어떤 기조를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기본서나 강좌는요, 그 전에 한능검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에 기반해서 이 강좌가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너무 깊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깨 힘을 좀 많이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컨셉은 기본서는 더욱 얇게. 지금 문제 저희 기본서가 거의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한 20%에서 30% 정도 페이지를 확 줄이려고 합니다. 한 지금 목표는 한 350페이지 정도에서 기본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저희 기본서 보고 나서 어우 너무 두껍다. 이거 어떻게 이게 2주, 3주 만에 공부를 다 하냐. 자, 이제 그런 부담이 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뭐 지뢰 포기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서는 조금 더 얇게 가겠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강의도 물론 이제 40강으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총정리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좀 더 줄여보겠다. 그래서 이제 한 1,800분 1,800분 정도로 한 2, 3강 정도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한 능검에 나올 만한 것은 다 이제 하여튼 다루지만 어쨌든 기존보다 강의 분수도 좀 줄이고 그다음 이제 교재 분량도 좀 줄이고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어떤 큰 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 그 13회 이전은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요. 14회부터 이번에 26회까지 13번의 시험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13번의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해 갖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주제는 정말 과감하게 이게 물론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차피 이건 자격 시험이니까 한 80점 이상만 받으면 안전하니까. 그래서 최근 13회를 분석해 가지고 이 중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주제는 과감하게 버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대비가 되진 않겠지만 저희 고급 기본서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강좌로 준비하시면 누구나가 뭐 한 2, 3주 정도만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주면 누구나가 85점, 90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강의를 이번에 전면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하신 분들은 구강좌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구강좌로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기다렸다가 신강좌를 들을래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신강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강좌는요. 한 3월 중순부터 한 5월 초 사이에 한 8, 9주에 걸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그걸 이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2강, 33강 정도로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능검 고급을 친 데 필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